자,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지. 입이 아픕니다. 왜? 1916년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우리나라의 총구석에 총구석구석까지 있는 책을 전부 다 떼어 수거해가지고 다 가져가든지 없애버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번 때 보면 이게 자료 보십시오. 여기 보시 1922년 예를 들면 전문 요원들이 2,800일 동안 조선사라 조선 사료를 색출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요. 1916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어때요? 전부 다 총구석까지 있는 우리나라 한국사 역사책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어때요? 소각시키든지 일본으로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다 자료 없애고 특히 일본 만주 대마도에 있는 사설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왜 없앴을까요, 여러분들? 대마도 역사도 없애. 만주 쪽에 있는 역사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겠어요? 그렇지. 만주 쪽은 바로 우리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그럼 대마도는? 대마도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땅이니까 대마도 도주에 있는 집에 있는 책 몇만 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고 어때요? 그냥 대마도가 원래 일본의 땅인 것처럼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인들도 대마도 면 우리 땅 아닌 줄 알잖아요. 역사에 보면 독도만 우리 땅인 줄 알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대일항쟁기까지는 일본이 어디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대마도까지 조선의 영향, 한국의 영향권, 한국의 영역으로 자기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돼요. 이런 대마도 사서까지 싹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역사를 쓰는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여기 보세요. 최남 선생이 보니까 최남 선생이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이 발 한번 들이놨다는 것 때문에 참 너무 지금 돌아가셔도 참 원통하실 거예요. 보면 왜? 발 한번 잘못 들인 것 때문에 영원히 못 벗어나가. 나중에 조선사 편수에서 나갔는데도 어때요? 나간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발 들여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한국에서. 근데 이 양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조선사 들어가 보니까 편수에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를 쓴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그동안 한국사가 정통 올바르게 잡힌 게 없는데 야 일본에서 도와준단다. 역사 쓰는 거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참여했는데 어떤 것이 보여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조선사를 써주는 게 아니라 조선사를 없애. 없애니까 어떡합니까? 최남 선생이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거 브레이크는 그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2년 8월 2일 역사 자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최남 선생이 뭐냐? 반발해버립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지방에 어때요? 웬만 저 시골에 있는 까지 책까지 다 굳어가지고 뭐냐 연구한다고 굳어들여놓고 없애는 거라. 그러니까 최남 선생이 뭐냐 야 그거 없애면 안 돼. 반드시 이거야 뭐냐 복사해가 남겨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복사해가 뭐냐 전국의 대학에 이제 다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최남 선생이 그때 뭐냐 1623권의 책을 복사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못 듣는 책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책을 일본 놈들이 없애려고 하는 걸 최남 선생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야 복사본 떠가지고 다음에 역사 연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문제는 1623권의 책이 강보구에 어디 갔는지 없어. 누가 의도적으로 다 없앴겠죠. 왜? 이 책이 남아있으면 지금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없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때요? 일본은 한국의 역사서를 뺏어간 적이 없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일본이 20만 건을 소각했다. 뭐 10만 건을 강탈했다 하니까 어떤 젊은 학자가 나와가지고 저쪽의 편이죠. 식민사 편은. 그런 적 없다. 그리 강합니다. 이 민족주의, 국수주의 하는 인간들이 뻥치는 이야기다 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요겁니다. 일본 학자입니다. 이분. 일본 학자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48년간을 작업했는데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출된 고서를 몇만 건을 모았습니까? 개인이 5만 건을 모았어. 개인이. 일본을 뒤지니까 5만 건이 나오더래요. 우리나라에서 빠져간 책이. 이분이 5만 건을 모아가지고 책을 집대해 나가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뭐냐면 이 역사 부분. 그 중에 책 4권 잊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책이 쭉 나오는데 약 3천 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요번에 사부, 역사에 관련된 책을 내려고 하니까 일본 문부성에서 안 돼. 돈 못 줘. 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냐. 동국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약 3천 권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으로 빠져나간 책 3천 권이 여기 나와요. 3천 건이. 그러면 개인이 일본을 뒤져가지고 5만 건을 모았다면 조선 총독부에서 자기들 일본이 국가에서 국가가 동원돼가지고
조선에 있는 책을 일본으로 가져갔다면 몇 권 가져갔겠습니까? 개인이 5만 권을 찾아냈는데. 이거는 10만 권, 20만 권이 아니야. 완전히 어때요? 100만 권을 가져갔는지 200만 권을 가져갔는지 도대체 어때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지금 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적 없다고, 일본이 뺏어간 적 없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보면. 그죠? 이 양반이 증명해버렸어요, 이분이. 5만 권을 모았다, 일본에서. 참,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럼 한국의 사서가 지금도 어때요? 일본에 몇 건이 있을까? 뺏기간, 뺏어간,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